네, 안녕하세요. 장태웅 전문가입니다. 오늘의 관심주는 드리머스 컴퍼니, 네, 유틸렉스 모두 투어입니다. 첫 번째,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유통하기도 하고요. 모회사 SK텔레콤을 통해서 연예기획사들과 콘텐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SK텔레콤이 인수한 이후에 음원 관련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사업들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. 유틸렉스는 다양한 T세포 중에서 4-1BB 항원이 이제 발현된 T세포를 선별해서 분리 배양 가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암종별로 적절한 펩타이드만 확보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암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외에 다양한 R&D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종목은 모두 투어인데요. 뭐 잘 알고 계시는 여행주입니다. 화이자, 모더나 제약사들이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, 내후년부터 이제 출국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행업계가 지금 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 축소된 이제 시장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.